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아 ODG의 신제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ODG의 새로운 헤드폰이기도 하지만 이름이 MM500이거든요. 그 MM이 매니메로퀸의 약자입니다. 오이 사운드에 <laughs>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니메로퀸을 모를 수가 없고요. 아, 지금까지 모르셨다고 하면 정말 그 엔지니어 세계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디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내 사이트는 그런 게 되게 빈약해 근데 타이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요게 타이다 같은 경우는 아무 곡이나 눌러서 오른쪽 아래에 I자를 딱 눌러 보시면 크레딧, 인포메이션이 딱 나옵니다 음. 송 크레딧이 딱 나오는데 프로듀서, 어시스턴트 믹스 엔지니어도 나와 아. 엔지니어, 마스터, 믹서 어, 세르반게니잖아 또 아. <laughs> 아무거나 찍었는데 이 사람 네.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보컬 프로덕션, 송라이터들 기본 이 정도는 정보가 다 나옵니다. 네, 연주를 뭐... 누가 했는지도 거의 다 나와요. 어. 해외 음반들은 이런 기록이 되게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이달에 있는 가요 음반들은 이렇게 잘안돼 있더라고. 거의 안 나오죠. 이거는 유통사 잘못입니다. 유통사에서 이 정보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이 메타 정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해외 발매 음반들은 타이달에 들어가 보시면 이 스텝들이 굉장히 표기가 잘돼 있고 또 재밌는 게이 스텝들 중에서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이 믹서에 세르반게이니를 딱 눌러요. 그러면 세르반게이니가 작업한 다른 곡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카이다리 요 연동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르반게이의 사운드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사운드를 따라서 곡을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같은 엔지니어, 그러니까 같은 사운드 결을 갖고 있는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듣는다. 다른 장르의 곡을 듣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음악 찾아듣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시선으로 교집합을 만드는 거니까요. 맞아요. 음. 그냥 그한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아티스트 안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벌어 버라이... r 티한 양을 들을 g h 없잖아요. 근데 이 엔지니어들은 워낙 작업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파도 타기하면서 음. 계속 따라가다 보면 되게 의외의 발견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의 본인의 의외의 취향을 찾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줄알았는사 나는 사실이 사람의 사운드가 좋았던 거야. 혹은 이송라이터가 쓰는 곡들이 항상 내 취향 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디깅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타이달에서 이 기능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벅스 멜론 이런 데가 이런 거좀 철저히 잘 해주면 너무 좋잖아. 멜론 들어가가지고 dk 검색하잖아요. 동명이인 딴 사람들 막 나오고 막 엉망진창에 내가 작업 안한 것도 막 나와 있고 내가 작업한 것도 막 엄청 누락도 있어요. 엉망입니다. 저는 그나마 작사 작곡에 있으니까 찾기가 비교적 쉬운 편인데 이수빈지 이숲 찾잖아요? 얘가 작업한 거 진짜 찾기 힘들어. 얘가 말을 안 해주면 저도 얘가 작업한지 모르고 있던 경우 되게 많았어요. <laughs> 이것도 네가 했냐?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 <laughs> 맞아 맞아. 아, 우리나라가 좀 스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일단 오늘 얘기할 매니 메로킨 같은 경우는 히트곡이 너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히트작이 너무 너무 많아. 이 엔지니어의 계 전설 같은. 아, 레전드입니다. 아, 레전드. 그것도 현역. 현역. 은퇴 안 하셨어요? 음. 아직까지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2022년에 또 그래미상을 받으셨습니다. 아, 맞아 맞아. 하... 대단해. 존 바티스트의 앨범으로 또 그래미상을 받으셨습니다. 아, 이번 이 여섯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노미네이트는 거의 매년 됐어요. 크, 맞아요. 네, 음. 진짜 어마어마한 엔지니어의 계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타이달에서 매니메로킨 딱 누르면 진짜 미친듯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매니메로킨.com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매니메로킨.com 들어가보시면 이분의 이제 바이오그래피나 그동안 작업했던 뭐 기록들 그리고 뭐 약간의 홍보성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도 있는데 과테말라 출신입니다 아 그쵸 지금 국적은 미국인데 이민자예요 이민자 네, 네. 출생이 과테말라고 초등학생 때 이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LA 계십니다 지금 아 근데 엔지니어들은 다 LA 있나 봐 LA가 일이 엄청 많대요 그래요? 거의 어. 헐리우드 있고 해서 그런지 모든 음악사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도시 중의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도 LA로 이민 가도 되는 거예요. 어, 저 실제로 네. 버클리 나와서 네. LA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이 꽤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 선배들한테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네. 가지 그랬어. 어. 아, 대회 안 갔을까? 진짜. 아왜안 갔을까? 지금 갔으면 지금 얘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닌데. <웃음> <웃음> 어 지금 좀뭐 그래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미 어시스트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타이달의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로 인수 어. 이렇게 검색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까요? 지금은? 아니 지금도 특히나 엔지니어들은 네. 굉장히 좀 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좋다. 네, 엔지니어들이 특히나 거기서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대요. 오 어, 그래? 나도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같이 가자. <가서, 웃음> 이제 랭기지 스쿨에서 탈락할 위험도 아, 있어요 아, 영어부터 해야겠습니다 <laughs> 저도 그때 딴 것보다도 랭기지가 아무튼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굉장히 들떠있습니다 지금 아 그쵸 그렇죠. 지금 헤드폰을 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매니메로킨닷컴 들어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분의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이분이 작업한 것 중에 뭐 빌보드 탑에 올랐거나 이런 곡들이 목록이 정리가 돼 있는데 아마 그것도 전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네. 플러그인이 아 매니메로킨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매니메로킨 플러그인도 되게 광고가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네.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건데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웨이브스라는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플러그인에 매니메로킨 시그니처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매니메로퀸의 시그니처 헤드폰, 오디지에서 와... 나왔습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저는 나오자마자 샀고, 이걸 진작 소개하고 싶었는데, 물건이 없어. 계속 안 들어와. 수입사에도 물건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발 좀 갖고 와라. 제발 네. 좀 갖다달라 했는데, 제가 지금 한두달 정도 넘게 기다렸어요. 이번에 왔는데, 스물 몇대 들어왔대. <laughs> 그래서 정말 와... 이거는 매니메로퀸에 대한 그런 리스펙이 있다. <laughs> 나는 정말 이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이 오디지 헤드폰을 듣고 싶다. 그런 분들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인 분들은 그냥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없어, 없어. 오디지가 원래 수제작 생산이라 생산 속도도 엄청 늦는데다가 이게 조금 오디지에서는 좀 저렴한 주에속하는 헤드폰이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비싼 거에 좀 밀리나봐. 아. <laughs> 그서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하나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 엔지니어는? 어, 저는 존경의 마음은 있는데 네. 지금 요즘 자금이 <laughs> 사실 저희 엔지니어들한테는 음.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럼요. 저희 윗세대들때 한창 음. 이렇게 유명했던 엔지니어들은 크로스로드 아지, 앤드류 셰프스, 음. 앤디 월러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토니 마세라티. 그렇죠, 토니 마세라티나. 근데 이제 약간 세대 넘어오면서 지금 제일 핫한 엔지니어들이라고 뽑으면 뭐 세레반제냐, 제이슨 주슈아 매니 메루킨 이런 식으로 꼽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랜덤하게 나오는 사람들 맞아요 <laughs> 아, 그냥 빌보드 핫백의 대부분의 음. 음악이 이 3명 4명 안에서 끝나요 음. 뭐 그래그레스까지 치면 진짜 거의 다예요 네. 그런 분들입니다 네네. 저도 믹스를 맡겨보고 싶은데 예약이 너무 밀려있어서 <laughs> 맡길 수가 없어요 <laughs> 한번 된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라도 가서 아 그죠 맡겨보고 싶습니다. 저도 의뢰해보고 <laughs>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튼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의 시그니처 그 레전드 매니 메로퀸이 튜닝한 오디지의 헤드폰 아. 얼마나 좋겠어? 아, 왠지 저걸 쓰면 매니 메로퀸처럼 작업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은 그 기분. 그 형님 듣는 어. 거를 나도 듣는다. 어, 같은 걸 모니터하고 있어 이런 어. 느낌. 아, 이게 또엔지니어들이지금 침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나 어, 벌써 침이 나왔어. 어. 게다가 또 수량도 적으니까 구하기도 힘들어.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엔지니어분들은 하나씩 장만해야 할큰 의미가 있는 소장품입니다. 이건 사실. 그렇죠. 저도 사실 작업하려고 산거 아니에요. 소장하려고 샀습니다. 소장해야죠. 열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박스는 주네요. 우오. 아 이게... 마크 마크 우오. 진짜 요 M&M 마크. 여기 왜잘 보시나요? 이요 M&M 마크가 있네요.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안쪽에도 M&M 마크. 우와 오 어, 그래도 마감 재질이나 이런 거는 오디지 중에서도 상급에 속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어? 오른쪽에는 오디지고, 네. 왼쪽에는 매니이 오! 오! <웃음> 야! <laughs> 이집안살 이 수가 없네! 아, 어떻게 안 사, 이걸! 나 엔지니어 좀 안다. 요 업계 좀한 발이라도 걸쳤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질입니다, 이거. 하, 오늘 마이크 왔는데, 아. 사야 돼. 아 어떡해. 어뭐 패드 재질이나 이런 것도 꽤 예. 상급에 재질 짱짱해. 아니 근데 퀄리티 되게 괜찮지 않아야 LCD, LCD 2나 <laughs> 이런 것보다 나은데? LCD 2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어 진짜로? 이게 마감이 더 좋네요. 더 세련된 마감이야. 색깔도 여러분 화면에는 어떻게 나가고 세,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약간 짙은 건메탈 색깔 같은 정말 완전 블랙이 아니고 진한 회색이에요. 매니메로퀸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렇 음. 엔지니어들 보면 형 매니메로퀸이랑 어. 제이슨 조시야 두 명이 제일 힙하게 생겼어. 스타일도 되게 좋고. 특히 매니메로키는 진짜 완전 미중년이에요. 케이블은 그래서 그런지 6.3mm를 줍니다.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쓰는 장비에 4.4가 한 개도 없어요. 프로 장비는 없죠. 아니 진짜로 엔지니어들은 4.4 단자가 뭐야?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어,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어, 케이블도 꽤 괜찮습니다. 기본 케이블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길어. 아, 그죠. 렇 엔지니어용은 <laughs> 기본이 3m입니다. 아,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박스는 치울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러 가지 헌정의 의미가 또 있으니까, 헤드폰 앰프도 또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laughs> 아, 첼 앰플 갖고 왔는데, 네. 근데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첼앰프 스타일 자체가 원래 콘솔. 아, 맞아요. 콘솔 스타일이에요. 음, 음. 요거 이제 엔지니어 조합. 요게 딱입니다. 엔지니어 조합입니다. 아, 오늘 여러모로 저는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어떡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야지 둘다 네. MMO백과 <laughs> 첼아 근데 뭐 r d c 있잖아요 어차피 그쵸 r d c 도 저희가 로포트 2부 때문에 산거야 아 그럼요 헤드폰은 이제 메니메로킹 때문에 사는 거고 또첼이니까 사는 거고 그렇죠 아, 일단은 그래서 오늘 선곡은 전곡다 메니메로킹이 작업한 곡으로 로우! 가겠습니다 신난다 사운드 진짜 좋아요 아우 사운드 진짜 음, 좋죠 네. 훌륭하죠 일단 사실 메니메로킹 곡들은 음. 어떤 디바이스로 들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 믿고 듣는 MM 근데 오늘 이 조합으로 듣는 한다면 집에 못 가겠다 진짜. 어? 그러면 <laughs> 네.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정곡은 가장 최근에 수상하셨으니까 그걸로 갑시다. 2022년 그래미 수상곡 존 바티스트의 위아 위아 듣겠습니다. 네. 야 yeah, 역시. 이게 그래미상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래미 수상이라는 거는 잘했다의 의미도 있지만 이 사운드가 2022년 트렌드라는 거야. 그렇 대표적인 사운드 다라는 네. 지금 현재의 가장 잘 나가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떻냐고요? 네. <laughs> 뭐 뭐라고 평가를 해줘야지 어쨌든 헤드폰 리뷰인데 와, 스피커 팔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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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오디지가 아 사운드를 되게 정직하게 잘 내준다 어. 이것만큼은 뭐 원래도 알아주는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와이 오디지 특유의 빠른 반응성에 아 어, 저는 그 매니메로킨 사운드들의 약간 시그니처라고 생각되는 음. 그 약간의 끈적이는 그루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오디지는 사실 약간 끈적이는 그루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끈적이진 않죠 어, 항상 오디지는 되게 이렇게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치, 그런 그치. 느낌들이 쎘는데, 어, 근데 이번 오디지는 음. 약간 그매니메로기네그 끈적인 느낌이 음. 약간 오디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다른 오디지 평판형 헤드폰들 네. 들어보면 약간의 탄성 같은 게좀 있습니다. 그쵸. 그 자체의 울림 같은 게좀 있어서 이게 저역을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LCD 시리즈 상위 기종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LCD5쯤 가면 정말 저음이 텅, 텅 어. 하고 <laughs> 되게 큰 통을 울려주는 음.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저역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MM500은 상당히 그런 좀 양념을 뺐다고 하나? 기름기가 좀 빠져있죠. 네, 되게 다이어트가 많이 돼 있어요. 음. 굉장히 건조하게 쪽 빠져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성향을 조금 더 강화하였나? 그런 음.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 LCD 시리즈에 그런 되게 텅텅거리는 그런 음. 큰 사이즈의 울림?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아, 조금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느낌 느낌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건조해지니까 트랙 자체에 있는 그루브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모니터가 잘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끈적한 느낌들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laughs> 매니메로퀸이 원래도 이제 음. 뭐 R&B 계열이나 이런 곡들로 상도 많이 받았고 그쵸. 그런 쪽을 좀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이 드럼이나 이런 것들의 그루브도 어. 조금 이렇게 찐득하거나 눅진한 느낌. 제가 그 매니메로퀸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그 인터뷰한 영상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존 메이어 곡을 메르미에르 퀸이 작업을 했었어요 어, 어, 어. 근데 그존 메이어 곡에서 스네어 사운드가 되게 좋은데 그 그루브를 내기 위해서 스네어의 그 아래 피에서 받는 그 마이크에 릴리즈를 자기가 좀 길게 늘려 가지고 그 기분 좋은 느낌을 냈다 어. 어,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이게 뭔 소리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음반에서 듣고 있는 모든 사운드는 실제 소리가 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에서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소리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이크를 거치는 순간 세상에 있는 그 소리가 100% 그대로 담기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마다의 특성도 있고 음. 그 마이크에 무엇을 걸어주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도 달라지고 마이크도 어느 위치에 갖다 댔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했을 때 기분 좋게 들리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들어낸 소리예요. 음. 그래서, 매니메로키는 사실 그 드럼 사운드만 들어도 되게 그 특유의 약간 그 끈적한 그루브.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들을 되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금 m m 0 백으로 위아를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모니터가 되게 정확하게 잘 됐어요. 아, 어, 그쵸. 약간 그 컴프 같은 것들을 어느 타이밍 어떤 어택으로 걸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잘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가 되는 그런 사운드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근데 기존에 이것보다 더상 상위의 오디지 LCD 모델을 써보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양념 빠진 소리라고 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타사 대비해서 이렇게 뭐 오디지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게싹 뭐 빠져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 충분히 지금도 무게감 있고 안정적인 사운드 들려주고는 있는데 LCD 4, 5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유려한 하모닉, 배음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좀 빠져있는 느낌인 거죠 이스벤징으좀 다른 곡 하나 주시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존메이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존메이어? 그 매니메르킨이 작업한 그 존메이어 앨범 중에서 또큰상 받은 게 있잖아요? 어, 그래미 앨범 상 받은 게 있습니다. 그죠 배틀스터디스라고 존메이어 앨범으로 상을 탔었어요. 그 앨범에 있는 하프 오브 마이 하트라는 곡 한번 네.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 존메이어랑 테일러 스위프트 사귀었던 거 아시죠? <laughs> 여기서 말하는 하프 오브 마이 하트가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이 어, 노래 부르고 사귀었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면 딱고 사귈 때의 고 달달한 맛이 음. 느껴지지 않을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이 앨범 작업할 때는 물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긴 했지만 좀 아까 위아 들을 때 하고는 네. 또 소리가 많이 다르네요. 어, 느낌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아, 어, 좋다. 이 세트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저는 되게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네네. 과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얄쌍하다거나 되게 뭐 심심하지도 않아요 아 그럼요 적당한 선인 것 같아 딱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스피커 듣는 그런 기분하고 유사하게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이게 가장 익숙한 사운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아마 튜닝 했겠지 그렇겠죠? 매니브로킨이 네, 네. 아마 그런 쪽으로 튜닝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아 되게 익숙한 느낌 되게 작업하기 편한 느낌일 거예요 네, 편한 바로 그냥 느낌. 작업을 시작하 라도 익숙하게 이렇게 쓱쓱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이 시절의 존 매연 되게 달달했네요. 아, 이곡 자체가 이 앨범 전체 중에서 제일 달달할 거예요. 어. 네, 근데 네, 네. 얼마 안 가서 헤어졌습니다. 아, 오래 가지 않았던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디스곡을 하나 했죠. <laughs> 디어 주안이라고. 아 <laughs> 어,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싸웠어. <laughs> <laughs>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 테일러 스위프트 극곡 내가지고 존 메이어가 되게 기분 나쁘다고 어. <laughs> 그래가지고 둘이서 싸웠어 어. 근데 뭐 화해했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열몇 살 차이 나 열몇 살이나 차이 나요? 어네 어.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약간 그 미국으로 치면 아이유 같은 거 아닙니까? 아 어, 그렇죠 그럼 존 메이어는 장기야? <웃음> <웃음> 아 그러고 보니 장기하랑 나이도 비슷할 거예요 <laughs>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 그렇네요 저희는 사실 뭐 존메이어나 테일러 스위프트나 매니메로킨이나 다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 이런 얘기가 참 재밌는데 또 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뭔 일인가 <laughs> 하실 수 있죠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달달한 느낌의 사운드 그리고 음. 이번 존메이어 곡을 들으면서 되게 느낌이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없는데 풍성해 아. 악기가 많지 않은데 풍성해 그 뭔가 이 리버브들이 이렇게 싹 안개끼듯이 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그 느낌 왠지 그게 네. 뭔가 이 달달한 그 들뜬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그 붕뜬 기분을 잘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소리가 나는 개수로 치자면 아까 위아가 더 많았어요. 훨씬 많죠. 거기는 뭐 보컬도 더 많고 음. 악기도 더 많았는데 하 오브 마이 하트 같은 경우는 악기 수가 많지 않은데 이빈 공간들을 악기의 잔향으로 음. 되게 잘 채워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이걸 수십 번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게뭐 에어팟 같은 걸로 들으면 아... 절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 공기감이 느껴지진 않죠. 네. 주로 고급 음향기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세우는 기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소리가 없는 부분을 잘 들려주느냐. 아 그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싸구려 기기들도 보컬이라든가 뭐 드럼의 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 있는 건 당연히 잘 들려요. 그럴싸하게는 나오는데. 네. 아 그냥 뭐 뭔가 반주가 있고 어, 노래가 가운데 나오는구나. 이 정도는 인식이 아주 잘 됩니다. 근데 그 중간을 채워주는 이런 리버브 공기감 음. 이런 것들은 고급 음향기기로 갈수록 표현들이 잘 됩니다.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mm 0백이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첫 번째 곡 위아를 들을 때랑 지금 두 번째 존 메이어 곡을 들을 때이 격차를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게 음. 이 차이를 들려주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자 사실 잔향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음. 존메이어가 원래 음. 자기 목소리, 자기의 노래에 대해서 약간 좀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 있대요. 어, 그래? 어, 그래가지고 그래 항상 녹음할 때나 믹스할 때 목소리 리버브 좀 많이 넣어주세요라는 요구를 좀 하는 편이래요. 오 어, 어. 노래방 가면 에코 빵빵하게 <laughs> 넣어달라고 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그런 되게 화려한 플레이에 비해서 음. 이렇게 막 테크닉적으로 좋은 보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봐요. 진짜? 야, 노래 어. 잘하는데? 어, 그쵸? 우리가 듣기엔 너무 잘하는 어, 것같아데 전을 들어보면 또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laughs> 일단 목소리 톤이 좋잖아. 아그렇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아티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매니메루키는 프로덕션이나 이런 뮤지션의 음.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좀 존중해주는 믹스 어, 어, 어. 엔지니어래요. 친절한, 친절하시구만. 그렇 그래서 엔지니어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것좀 무시하는 유명한 엔지니어들도 좀 있거든요. 한국에도 많아. 어쨌든, 이제, 매니메로킨은 좀 그런 거 많이 뮤지션의 그런 특성과 개성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주는 편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서 아까 존 바티스트랑 존 메이어의 믹스가 그렇죠. 이렇게 격차가, 격차가 난다. 좀 나는 거 아닐까. 아. 어, 그렇게 하면 어, 되게 좋은 사람이네. 그리고 또 제가 매니메로킨 되게 좋아하는 게 어. 본인의 스타일이 좀 있기도 하지만 뮤지션마다 그 개성이 되게 달라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운드를 좀잘 내줘요. 맞아요. 찰리 푸스, 어, 어. 브루노마스 되게 막다 다르거든요. 잘 맞춰줘. 그래서 매니메로킨 믹스가 물론 자기 특성 좀 있겠지만 변화무쌍합니다. 아 맞아요. 예, 어떤 네. 앨범에 참여했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꽤 많이 차이가 났고 그 차이를 MM500이 되게 잘 들려줬어요. 지금. 어 맞아요. 저는 사실 MM500이 그런 면에서 표현력이 되게 좋구나. 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특정 장르에 쏠려 있거나 물론 이제 엔지니어가 튜닝한 헤드폰이니까 음.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긴 했겠죠. 뭐 그치만 오디지의 하드웨어라는 이뭐 베이스를 바꿀 수는 없었을 거니까 어쨌든 튜닝은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아놓았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아, 제가 그러면 한곡더 드리겠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 곡 중에 좀 히트했던 포스트말론 아 포스트말론 네,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있죠 인투더 스파이더버스 라고 음. 해서 멀티버스 뭐 나오고 음. 이렇게 막그 흑인 스파이더맨 나오고 뭐 음. 이랬던 그 애니메이션 있죠 거기에 주제곡이었습니다 <laughs> 선플라워 해바라기 요 노래가 앞서 이수빈진형 얘기했던 것처럼 또 장르적으로 완전히 또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또 이런 것도 또 매니 메로킹이 잘해요. 잘해요. 특히 포스트 말론이랑 작업을 많이 했어요. 네, 여러 곡 했어요. 들어볼까요? <듀> 이거 들으니까 이게 제가 아까 오디지에서 양념 뺀 소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니 그게 저역 부분의 양념은 좀 뺐는데 중역이나 고역의 양념은 전혀 안 뺐어. 아 그래요? 네. <laughs> 이번 포스트 말론 곡 들어보시면 아 역시 그 오디지가 리버브 살려주는 것만큼은 진짜 최고다. 아 그건 진짜 좋죠. 아 그런 느낌이 맞아, 바로 맞아. 들어요. 들어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어. 저는 저도 포스트 말론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매니메로퀸이랑 또 포스트 말론 작업한 곡들 음. 다른 곡들도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편인데 중고역대 양념이 이만하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담백하다. 네, 담백한 어. 것 같아요. 워낙에 원곡에 이 기름기 되게 많이 껴 있었거든요. 음, 음. 어. 아,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듣기 직전에 사실 LCD 5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LCD 5에서는 저역의 사이즈나 무게 자체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게 들렸어요. LCD 5는 진짜 아름다웠어요 아쪽으로 되게 무겁게 뚝 떨어지는 <laughs> 그런 느낌인데 중고역의 느낌은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아, 어, 그래요? 네, 뭐 오디지가 막 과장해서 들려주는 그런 스타일은 원래도 좀 아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 중고역대에서 리버브가 퍼지는 느낌이나 음. 이런 것들은 이 에메모백이 훨씬 가격으로 보면 훨씬 하위 기종이에요. 근데 오, 어, 그만큼 떨어진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어. 좋구나. 중고역은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 어 중고역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진짜 중고역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보여줘요 이번 곡에서는 리버브가 되게 양쪽으로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리버브가 좀 특이한 게 타임이 엄청 길어요 어. 오, 그렇죠. 그냥 리버브가 시작을 하면 끝이 음. 안나 끝없이 가는 리버브인데 음. 계속 차 있는 그 리버브가 네. 되게 기분 좋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음. 정말 그 울림이 곡 진행되는 내내 계속 하, 둥둥 떠있는 떠, 떠 있는 듯한 네, 계속 들릴 정도로 그래서 진짜 이 포스트말론 곡들 들어보면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시그니처한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네. 포스트말론의 곡들이 약간 그 하이파이한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로우파이하죠 네, 로우파이한 느낌들인데 그거를 이 리버브로 커버를 많이 치는 것 같아 음. 이 원소스는 로파인데 믹스 자체는 되게 트렌디하게 해가지고, 음. 묘한 그 접점 같은 게 생기는 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곡 같은 경우는 드럼 사운드도 8비트 드럼 머신이거든요. 아 어, 네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뭐 드럼 머신 하면 듣게 되는 뭐 TR808이라든가 이런 계열의 드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옛날에 코르그 계열의 어. 8비트 드럼 머신이 이런 소리를 냈었어요. 음.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똑같은 소리를 낼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되게 그 저음질 PCM, 저음질로 샘플링된 드럼 사운드가 있는데 네. 그게 그냥 쓰면 느낌이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 어. 좀 그런 면이 <laughs>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그걸 후처리를 되게 잘했는지 그렇게 막 더러운 느낌은 없잖아요. 어, 더러운 느낌은 전혀 못 받았는데. 그걸 되게 깔끔하게 정돈을 되게 잘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디테일 컷을 되게 잘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 곡에서 또 한번 놀라는 게 조금 로파이하고 약간 이렇게 낮은 비트레이트의 음. 그런 소스들로 구성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음. 이 공간이 되게 넓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 매니메르킨의 약간 전매 특허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공간감 만드는 게뭐 믹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공간을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음. 그런 이펙팅 처리들을 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들리냐 안 들리냐는 네네. 정말 그 기기의 성능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새로 세팅된 이수벤지니어 믹싱 룸에서 김영철 형님의 새로운 곡을 믹스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수벤지니어한테 리버브 좀 왕창 넣어달라고 음. 막 요구를 했어. 근데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넣었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날 수정을 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날 스피커에서 좀 멀리 뒤에 소파에 멀리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했거든요. 어. 그랬더니 그 리버브의 양을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약간 룸 사운드랑 섞여 있었는데 예, 룸의 그 자연스러운 반향과 트랙에 들어가 그 자체 리버브가 뒤섞여가지고 아 제가 그 양을 분간을 잘 못했던 부분이 음,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작업자분들이 저희는 그게 이제 룸이 크니까 생기는 착각이었던 건데 룸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가 막 울려대가지고 음. 그거를 분간을 잘 못하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이상한 데서 부밍이 생기고 음. 아니면 레조넌스가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좋은 스피커를 사놓고도 제대로 모니터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m MM m 5 0 같은 헤드폰이 스피커보다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음. 딱 들으니까, 와, 이거는 리버브 양을 되게 적절하게 잘 썼구나. 음. 그게 바로 들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는 로우파이한데 그걸 잘 다듬었다. 라든가 매니메로퀸이 잘 잡아놓은 이런 밸런스 같은 것들이 음. 바로 체크가 되는 걸로 봐서 이건 굉장히 좋은 모니터링 장비로서 가치가 높다.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제 믹스 데스크에 놓고 지내야 되겠다. 아. 그 생각이 지금 바로 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유토피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음. 이게 근데 리버브 듣기엔 이게 나은 것 같아. 훨씬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양에 대한 결정 같은 거를 할 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들리는 느낌이죠. 정확하다. 그 정확하다가 맞아요. 웬만한 룸안 좋은 곳에 좋은 스피커보다 이런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확한 맛에 너무 흥분했어요. 사실 저도 믹스하다가 리버브 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헤드폰으로 최종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만 해요. 사실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을 제가 루미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써서 잡아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륨을 이제 크게 듣거나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갔을 때 살짝 리버브 양이 넘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와 클라이언트도 듣는 자리가 다르잖아. 우리가 나란히 딱 붙어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 뒤에 소파에 기대서 이래라 어, 닝겐들라 야 거기 어, 더 넣어줘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수 엔지니어가 앞에서 듣는 거랑 제가 뒤에서 듣는 거랑 그 느낌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헤드폰으로 같이 듣는다면. 헤드폰으로 이수비 듣고 저한테 딱 넘겨주면 우린 같은 걸 듣고 있지 제 소파 뒤에 하나 놔드려야겠네요 <laughs> 좋은데요? 아 그리고 아웃풋이 두 개인 헤드폰 앰플 놔주세요 동시에 듣게 아. <laughs> 어? 두개 사야 되겠다 두개 사야 되는구나 MM500 두개 아니 하나 들고 내려오세요 <laughs> 갈 때. 어, 갈때챙겨갖고 갈때 오세요. 어, 근데 되게 정확한 헤드폰이다. 그런 느낌은 드네요. 원래 근데 오디지가 그런 게 장점이기는 해. 맞아요. 아, 그건 있다. 지금 솔직히 오디지 헤드폰 중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 뭘 고를 것이냐. 지금 새걸 사야 한다면 저는 MM500 사라고 하고 싶기는 해요. 이거 아니면 LCD5. 그 중간은 좀 애매해.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사기는. 어, 와서는... 맞아 지금 사기는 그 중간은 어. 좀 애매한 건 있어. 어. 중고로 싸게 사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 신품으로 그 중간을 산다라는 건좀 의미 없는 것 같아. 지금 시점에서 진짜 어. 가격 대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 어, MM500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프로 현장에서 쓸수 있는 미니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LCD-1까지는 작업에 투입하기는 좀 음. 모질라. 사실 저한 2년 전까지는 LCD-1 추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괜찮았죠. 예, 근데 이제 또그 사이에, 어, 그 가격대에 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또 헤드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탁월로 바꿨었어. 어, 그쵸? <laughs> <웃음> 미안 <웃음> 우리 둘다 모니터 헤드폰을 타고로 중간에 바꿨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는 m m 5가 나온 이상 이걸로 어, 가야 되겠다 안돼안 아, 아, 되는데 그리고 <laughs> 지금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아? 얘가 이 담백한 맛 자체는 저는 흡사 옛날에 그 야마 모니터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좋아요 아니, 좋긴 <laughs> 좋은데 이 담백한 맛 특유의 그 느낌이 있거든 네네. 아마 스튜디오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써온 브랜드가 제넬렉 아니면 야마였을 거 음. 근데 이두 가지 사운드가 되게 극과 극이란 말이야. 제네렉은 리버브가 너무 많게 들리고 야마하는 리버브가 적게 들려아 그쵸. 이 둘을 그래서 둘다 쓰지 않는 한그 양에 대한 가늠을 하기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MM500은 딱그 담백함도 갖고 있으면서 야마한 레인지가 좁았거든요. 그거는 또 레인지는 넓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야마랑 하 비교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갭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너무 급을 낮췄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헤드. 아 헤드. 헤드 스피커 들었을 때는 느낌 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 어. 아, 요즘 모델로 친다면 헤드 스피커랑 많이 비슷하네. 특히 헤드에 오퍼 달았을 때 그때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역 모니터 되게 잘 되거든요. 어, 맞습니다. 양이 많지 않다 뿐이지 음. 모니터 는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역 모니터들이 굉장히 그 저역의 디테일 표현들을 정확하게 좀 해주고 있다는 느낌 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는 음악을 듣다 보면 감상자적인 측면에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이걸 내가 실제로 작업에 투입했을 때 어떨까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하죠. 네. 근데 지금 m m 모백을 들으면서는 내가 저역 작업을 할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좀 장비로의 가치가 되게 높네요. 엄청나네요. 아, 너무 좋다. 어떡하지? 사야지. 아. 야, 스물 몇 대밖에 안 들었다니까? 그렇게 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laughs> 줄 썼어? <laughs> 어, 이런 의미, 저런 의미로 사야 될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살게 많아서 돈을 에... 벌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살게 없으면 돈왜 벌어? 속도가 너무. <laughs> 페이스를 못 맞춰. 어, 돈이 들어오는 속도에 비하면 얘 너무 기가급이야. 1기가 <laughs> 마지막으로 한곡더 주시죠. 저희가 이렇게까지 매니메로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매니메로킨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아무리 오늘 매니메로킨 특집이지만 남자 보컬이었어요 전부 다. 여자 보컬 하나 주세요. <laughs> 이렇게 가면 섭섭하지. 여자 보컬? 그러면은, 매니메로킨이 작업한 여자 보컬. 마야비. 마야비? 마야비도 매니메로킨이랑 엄청 자주 해요. 오. 거의 모든 싱글컷을 매니메로킨이랑 한거 같은데? 야, 그런 사람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야? 아니면 예약을 일찍 하는 거야? 한 라인이 있겠지. <웃음> <웃음> 그치. 한 라인이 있겠지, 설마. 어, 우린 지금 예약해도 어. 1년 뒤에도 못할걸? 마야비 이런 사람들이, 헤이, hey, 매니메로킨 딱 얘기했는데. 안 해줄 순 없지. 안 해줄 수 있겠어요, 설마? 어, 친구인데. 어, 어. 이야기 아무리 차있어도 잠을 좀 줄여서 하겠다 뭐, 그런 식이지 않을까? 아닌가? 우리도 한번 만나면 되게 잘해줄 수 있는데 <웃음> <웃음> 일단 한 번만 만나면 어, 매니메로퀸 친해질 수 있는데 아, 그럼요 마야비 노래 최신곡 한번 들어보시죠 그 그럴까요? 아시아권 여성 보컬은 <laughs> 잘 모르겠네 매니메로퀸이잘매니메로킨이 재이팝은 작업한... 매니 한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세르반게니는제이팝을좀 했는데 그죠? 싱크 싱크 들어보시죠 싱크. 오, 좋아요 마야비의 싱크. 네. 나 진짜 이런 그 레전드 엔지니어들 노래를 듣잖아. 응. 그러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과감해. 아 그쵸. 과감해. 난이 정도 리버브 못 썼어. 나 같으면 무서워서. 애니메르킨 인터뷰에도 보면 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믹스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어. 기술적으로 어. 바로 트랜지션이다. 벌스와 코러스 넘어갈 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세컨드 벌스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해야 이 보컬이 더 감정을 표현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은 저도 하죠. <laughs> 고민이지. 어, 그렇지. 고민이 고민해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과감하게는 못 써. <laughs> 아니 내가 너랑 믹스하자고 앉아 있어도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 마야비 노래만큼 리버브를 못쓸 거야. 다음에 좀 많이 써볼까요, 형? 그러다가 목욕탕 되면 어떻게?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laughs> 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형>. 자신감이 없어. <laughs> 자신을 갖고 수색딱 넘치게 한번 야 가자 그러고 가는 거지. 나는 그름이가 아니거든. <웃음> <웃음> 야 리버브 어, 내년까지 가게 어, <laughs> 어, 가자 그러고 <laughs> 그러다가 나중에 항이 들어와. <laughs> <laughs> 아 이런 게 힙한 거라고 아 우리 설득해야죠. 슈퍼맨때처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정도의 과감함. 근데 착각입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아직 히트를 내기 전이잖아. 엔지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어아 그 코러스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 아,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laughs> 그랬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과감한 리버브. 아. 어. 아, 멋있어. 힙해. 너, 이 정도 쓸수 있어? 아, 저는 쓸수 있어요. 수정 들어온다. <laughs> 수정이 자꾸 들어오니까 문제지. <laughs> 어, 되게 겁이 없네이 사람. 어. 역시 하, 레전드야.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버 많이 넣어 주면 손님들이 수정해 달라 그럴 텐데 매니메이로큰이딱 넣어 주면 이게 좋은 거구나. <laughs> <laughs> 어 진짜 결과가 좋잖아. 결과 되게 듣기 좋아. 지금 저는 이 M M 오백 되게 튜닝 잘 잡았다고 생각한 게 역시 리버브 듣는데 이렇게 들리면 양을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잘쓸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이 리버브 테일이 물고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물고 들어가는 그것들이 되게 정확하게 들리니까 음. 아 내가 딱 리버브를 많이 넣지만 여기서 요 정도까지 넣겠다 음. 이런 느낌들을 좀잘알수 있겠죠. 잘 잡을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상자 측면에서도 어 리버브를 이런 식 식으로 썼구나. 그러니까 들릴 것 같은 굉장히 정교한 울림이 들립니다. 매니메로킨이 리버브나 이런 것들 쓸때 보통 자기는 프리셋을 많이 쓴다고. 오. 디테일을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 그러니까 프리셋을 빨리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래요. 아 그냥 자기가 듣고 괜찮으면 그냥 그걸 쓴다. 아. 그럼 요거 뭐 쓰신 거냐고 좀 물어보고 싶다. <laughs> 웨이브스 매니메로킨에서 <메루킨을 웃음> <써서> 쓴. <laughs> <laughs> 자기 플러그인. 와, 자기 플러그인 소스. <laughs> <웃음> 그렇겠죠? <웃음> 아닌 거 아니야? 어. 자기 뒤에서 딴거 쓰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어 어, 되게 좋은 거 뒤에 숨겨놓고? 어. 또 작업실 사진 보면 뒤에 막 SSL 9000K 이런 걸 그러니까 놓고 쓰는 콘솔 있더만 네. 대형 콘솔 있더만 보통 하이브리드 믹스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음 지금 사운드 느낌 되게 좋고요 저희가 좀 아까 포스트말론 곡에서 8비트 드럼 어쩌고 했더니 이번엔 바로 808 드럼 나오네 <웃음> 어. <웃음> 어, 되게 아... 오늘 선곡이 버라이어티하게 잘 겹치는 거 없이 잘 나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진짜 매뉴메로킨 들어보면 어. 되게 아까 포스 말론처럼 좀 빈티지한 사운드부터, 음. 특히나 또 작업 많이 했던 브루노 마스 곡들도 어. 되게 빈티지하잖아요. 그렇그렇 그래서 그런 빈티지한 컬러부터 힙한 컬러, 그리고 또존 바티스트 같은 또 그런 되게 최신 트렌드 사운드, 그리고 또 완전 반대 존 메이어 그런 밴드 사운드까지. 음. 특히나 심지어 존 메이어 곡은 또 되게 컨트리했어요. 맞아요. 버라이어티한 장르들을 되게 다양하게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아니, 폰이요? 메니메로퀸이요둘 다요. 그렇죠. 헤드폰도 되게 잘사 하네요. 이게 그메니메로퀸 형님의 마음에 몇 퍼센트나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잘 맞는 헤드폰 사운드인 것 같아요. 정말 올라운더로서 그리고 굉장히 성능 좋은 모니터가 아주 정확하게 되는 그런 헤드폰으로서의 가치가 되게 높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듣는 맛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음. 어디 뭐 빠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되게 괜찮아요. 아주 너무 좋아요. 아 혹시나 해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진짜로 m m o 백0 0을 장비로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뮤지션 분이나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ODG 헤드폰들은 절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헤드폰 <laughs> 아웃 같은 데 꽂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평판형 헤드폰들은 헤드폰 앰프가 따로 없으면 울리기가 힘들어요. 구동력이 필요해요. 네, 구동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동력이 확보된 헤드폰 앰프를 를 하시는 게 많은 사운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첼 같은 고급 앰프 쓰면 좋겠지만 이런 거 아니고도 예를 들어서 뭐 젠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만 써 주셔도 완전히 달라요. 그 사실 제가 특히나 엔지니어분들 믹스하시는 분들한테는 젠캔 추천 되게 많이 하는 게 보통 엔지니어분들이 헤드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헤드폰에다가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좀 적당한 대안이기는 해요. 아 가격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보. 보통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컴버터들 고가들을 쓰시니까 차라리 헤드폰 앰프부만 그렇게 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젠캔이 가성비 있는 선택이에요. 안 그래도 그래서 23년도에 스튜디오용 젠캔이 나온대. XLR 입력이 들어가는. 역시 IFI야. IFI는 뭐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만드는 것 같아. 소비자의 마음을 계층별로 잘 알아. <laughs>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아마 스튜디오에서 히트칠 것 같아. 아 히트 치겠네요. 그거꼭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네. 아 물론 기존 젠캔도 4.4 단자가 밸런스드 입력 지원이기 때문에 케이블만 만들면 밸런스드 맞아요. 입력으로 쓸수 네.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현재는 언밸런스드 장비거나 음. 뭐한건 아니에요. 지금 젠캔도 밸런스드 입력을 지원합니다. 아무튼간에 뭐 젠캔만 하더라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직결해 가지고 쓰시는 것보다 정말 아유, 소리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소리가 달라 에. 특히 평판형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꽂으시면 기계 망쳐. 진짜 제가 주변에 젠캔 추천한 스튜디오들 어. 이제 그거 빼고는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럼요. 에. 그게 아주 가벼운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은 괜찮아도 조금이라도 옴수가 높아지거나 음. 울리기 조금 버거운 그런 헤드폰들은 제대로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난다라는 의미는 볼륨이 작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주파수 밸런스가 틀어져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HD 600 같은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지만 그거 저희가 듣는 것과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냥 꽂아서 듣는 게 밸런스 자체가 다르게 나갑니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지 말고도 원래 평판형 헤드폰들은 구동력이 좀 받쳐줘야 제대로 소리가 나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뭐 비싼 걸 사야 되고 뭐 이런 건꼭 아니니까 좀잘 알아보시고 적절한 앰플을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건 어디다 갔다 놔도 추천할 수 있는 아 맞아요 장비로도 그렇고 감상용으로도 그렇고 두루두루 추천할 수 있는 아 추천 못할 곳이 있군요 독서실 같은 데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많이 세요 오픈형 어. 헤드폰이라 이게 많이 나갑니다 아, 그리고 또 뮤지션 분들 이거 녹음하실 때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마이크로 다 들어가요? 어, 밖으로 다 나갑니다 안 돼요 네. 혼자 있을 때좀 시끄러워도 되는 곳에서 쓰십시오 아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어우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거 본전 금방 뽑을 것 같아 아 너무 좋죠 가격 잘 나왔어요 그러게요. 다만 이제 사고 싶을 때살수 없다. 그게 그것이 단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시그니처 계약이 끝나면 단종 되겠지.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 그 동안. 되게 많죠. 어, 뭐좀 살려고 했더니 어, 끝났어. 계약이 끝났어. <laughs> 안 나와? <laughs> 그니까. 러 오늘은 저희가 MM500 소개를 빌미로 매니 메로퀸과 이런 그 엔지니어의 사운드 세계에 대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딥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실지 아니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아까 첫 번째 곡에서 이미 나가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을 봐서 저희가 이제 레벨을 높일지 아니면 더 낮춰야 될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어요. 아마 2022년에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헤드폰이 아닐까 음. 이수백에 추천하겠습니다. 링크 주세요. <laughs> 요거는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갖추는 걸로 듣는 걸 맞춰야 되니까 저 차면도 하나 어, 사고 요거까지 같이 맞출까? 네? <laughs> 요거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저도 이거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거 데모라서 아 이게 진짜 데모가 위험해요 형 데모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럼요 가져가지 마세요 <laughs> 운다고 진짜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